언젠간 슈퍼개미 호! 오늘 왜 해보겠어? 뭐 올랐어? 우리 그때 많이 샀는데 막 쭉쭉 빠진 데다가 어닝 쇼크까지 나가지고 나 물렸다가 막 밤새 막 끙끙 앓진 않았지. 그랬던 종목 하나 있어. 우리 주력 종목. 뭔데? 정다운. 정다운? 막 빠졌어. 나 아침 시초가를 16% 갭상승으로 딱 올라간 거야. 목청 팔았지. 그래? 정다운 있어? 봐야 되겠다. 지금 도로 내려왔는데. 어 진짜? 어 있는 거 아니야? 다 팔아버렸어? 아무 없다. 없어? 아 다행이네. 정다운. 올해 정다운만 갖고 정다운은 한 50% 낸 거 같은데 계속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한 30, 40% 낸 거 같아.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나는 쇼핑 나도 이렇게 갭상승 갭폭등할지 다 알고 있었어. 난 무죄 받을 줄도 알았고 이재명 테마주래. 아 그래? 그래서 어제 나왔 뭐 무죄 받았잖아. 어제 되돌아놓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갭상승 했다는 거야. 모르겠어 나도 뭐 다 알고 있었어. 안 믿겠지? 믿을까? 다 알고 있었어. 믿는 형들도 있을 거야. 어쨌든 먹었다는 거. 아, 현금 확 생겼지. 이럴 때, 이럴 때 너무 좋지. 일일비 하면 안 된다며. 아, 아니 이건 일일비야 팔았잖아. 돈 챙겼잖아. 그건 내가 들고 있는데 이러는 게 일일비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딱 정리했잖아. 아 그럼 좋아해도 되지. 어 그럼 좋아하면 돼. 그 판 다음에 지금 도로 내려왔어. 오늘 같은 날 자전거 타러 갔으면 진짜 피눈물 나는 거야. 진짜 피눈물 나. 아, 그 TK케미카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어. 실적이 잘 나온 실적 내잘 나온다고 했잖아.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두 번 먹는 건데. 그거 말고도 요즘 장이 봐. 그때 다 떨궜어 봐. 바닥에서 다 털렸어 봐. 어? 좋잖아. 다 좋잖아 지금. 계좌 오늘 훅 올라왔어. 실적 나온 거 뭐 정리될 거 되고 다 올라갔단 말이야 오늘. 삼진 오늘 개폭등하는데 저번에 밑에서 털렸는데 어? 지금 뭐 한국알콜 봐봐 신고가 가잖아. 이거 나 있다 그랬잖아. 초산 LTL 내가 얘기해줬어 이거 왜 오르는지. 내가 얘기했어 또 이거 얘기하면 기니까. 그리고 쿠쿠홈시스 어? 도로 떨어져. 야 풀무원 야 최고점 최고점에서 팔았네. 완전히 그냥 최고점에서 팔았네. 도로 떨어졌지. 어? 별거 없네. 근데 왜 계좌가 이렇게 많이 올랐지? 별거 없네. 그러니까 봐 결국은 먹는다니까. 다 된다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제 봐 정답 물려가지고 다운. 내가 사실은 방송용 프로 어 다운됐어 딱 하려고 딱 했는데 딱 오잖아.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지. 아침 일어나가지고 탁 팔 준비 딱 해가지고 싹 팔았지. 아 디케이락 이거 아 이거 놓쳤어. 또 살 게 많았었는데 다른 거 뭐 하느라고 놓쳤지. 오로라 실적 잘 나왔어. 좀 보이지? 갈라가는 거 보이지? 어? 대우시스 오늘 신고가야. 신고가 아닌가? 뭐 찌끔찌끔 오르잖아. 9,550원이야. 아마 사람들이 이제 냉철 주식에 쥐뿔도 모르는 게 그게 무슨 투자냐고 나 이거 엄청 했을 텐데 아직 이거는 수익 안 났어요. 아직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러다 다시 꼬꾸라지면은 발 흐흐흐 수도 있어. 지금 이렇게 너무 설레발 치면 안 돼. 데브시터즈 몰라. 나도 이거 사람들이 왜 사는지 몰라. 사실 알아. 나 누가 사는지도 알아.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그렇네. 좋네. 어? 전체적으로 좋아. 후. 봐 투자라는 게 이런 거라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어. 결국은 다 바른 길을 가면은 좋은 길로 인도한단 말이야. 아 이제 후원도 받고 사실 오늘 방송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방송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후원을 받아 놓으니까 이게 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동안은 그냥 막 했는데 아 그래도 조금 뭔가를 이제 좀 보답할 수 있는 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나 분명히 사지 말라 그랬는데 이마트 같은 거 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댓글 달렸어. 흑산도 홍어 형한테. 흑산도 홍어라고. 형 여보 내가 그때 그런 말 했잖아. 나를 막 적게 심하고 나를 싫어하는데 구독하고 막 싫어요 누르는 사람 있다고 했잖아. 막 있다니까? 자기 사실 안 믿었지. 자기는 너무 순수하고 하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잖아. 있어요. 세상에는 그렇게 막 와가지고 내가 한번 오늘 댓글 읽기로 한번 시작해볼까? 재밌지. 근데 이런 용도 나한테는 또 도움이 되는 거야. 이게 왜냐면
이런 거 주식 방송하는 사람 중에 잘하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있지. 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멘탈이 여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막 있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방송 접는 거야. 바람의 숲님 그래서 접는 거야. 김철 감독님 이런 거 그 형님 이제 그래서 접은 것 같아. 그런 거 사람들 나가잖아. 그럼 이 구역에 미친놈은 나. 멘탈 세잖아. 자기 나 어떤지 알지. 평소에는 막 이렇게 저거 해도 돌변하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지 자기. 알아 몰라. 몇 번 봤잖아. 총각 때.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봤잖아. 멘탈 센 사람만 남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멘탈 여리거든. 막 교수인데 이런데 막 그런 얘기 해봐. 자기는 막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막 열심히 공부하고 몇십 년을 딱 하는데 멘트 봐봐. 멘트가 재밌어. 유튜브의 전형적인 XXX. 근데 내가 볼 때 사기꾼이야. 관심법. 이마트 들갔다고 이빨 털더니 계좌 인증에는 보이지도 않고 부동산으로 1년에 얼마를 번에만에 하면서 아 여기까지 끊고 자 내가 이 형한테 또 도움 받았어. 어? 그 계좌에 이마트가 없었네. 그래가지고 오늘 샀어 그게. 이게 아 없었구나. 그래서 없는 계좌에는 사야겠다. 봐 샀지 여보. 샀지. 평당가 144,500원에 샀네. 여기는 거기서 샀고 또 다른 계좌도 없는 계좌가 있더라고. 장인 계좌. 장인 계좌에 이게 없더라고. 장인 계좌는 지금 벌써 수익권이야. 봐. 어 벌써 수익권이야. 20주나 샀어. 어쨌든 부동산을 1년에 얼마를 부동산을 1년에 세금을 얼마를 내내 만에 했겠지. 종소세네요 지금. 그랬대. 계좌에는 계좌주 1,500만원치 계좌 인증하고 어떻게 알았지 계좌주지. 주식을 좀 하는 형이야. 결국에는 후원 계좌 터서 돈 빨아먹는. 빨진 않았어. 그냥 계좌에만 받았어요. 진짜 인생은 이 형처럼 살아야 해. 형님에게 슈킹을 배우고 갑니다. 형, 근데 난 이거는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배우잖아? 굶어 뒤져! 뭐 엄청 많이 생기는 줄 아나 봐. 아유, 뭐 생활하고 그 정도는 안 돼. 형, 안 돼. 해봐. 형, 해봐. 안 돼. 아니, 뭐 이런 사람들, 흑산도 홍어 형 같은, 확실히 저런 분들 화나게 해선 안 돼. 어쨌든 이마트에 물린 것 같아. 그래도 어떤 사람이 관심법 한 사람 나 말고도 있는 것 같아. 나 여기 이마트 물리신 듯. 내가 그때 물렸어. 내가 그때 물렸어. 그러니까 내 방송 맨날 안 떠나고 있는 거야. 형 돈을 벌려면 내가 얘기했잖아. 오마이스쿨 가야 된다니까. 형하고 저기 저 누구 있냐 노구리 형님하고 같이 가신다. 노구리 형 괜찮네. 어 이 형도 봐. 냉철 아재 뭐 어쨌든 얘기했는데 이건 좀 품위 같은 게 없어 보임. 품위. 지금 굶어 죽겠. 품위를 여기서 형 품위 찾으면 안 돼요. 우리한테 없는 게 있어. 그게 품위야 형. 품위 있는데 오마이스쿨 있잖아. 아이씨 좋은데 내가 다 알려줬는데 그 오마이스쿨하고 알릴레오 뭐 이런 데 있잖아. 품위 있는 방법 있잖아. 우리한테 없는 게 동네 바보한테 품위 없다. 알잖아. 이마트 얘기해줄게. 이마트가 지금 투자 카페에서도 막 뭐 주주운동을 한 해 만에 막 들고 일어났더라고. 나는 이 주주운동 반대야. 왜냐면 주주운동은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야. 주주운동은 경영자가 잘못했을 때 주주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주주운동이지. 응? 내가 앞으로 할 거. 언젠간 주주운동 이걸 봐. 그거지. 아니 용진이 형이 뭘 잘못했어. 용진이 형 어저께 소주 마시면서 나도 물렸어. 하고 있는데 뭘 제안을 뭘 해 제안할게. 회사가 뭘 잘못했어. 회사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너무 잘하고 있어. 어?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용진이 형이면 나는 더 이렇게 주주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적자 더 내라고. 더 판관비 더 내가지고 더 조지라고 그냥. 어? 지금 조져서 누구 죽여야 돼? 쿠팡? 아 쿠팡 못 죽여. 그럼. 쿠팡이 제일 나중에 죽는다니까. 잔챙이들. 이게 내가 쉽게 얘기해 줄게요. 뭐 자기가 10조가 있어 자기한테. 현금이 10조가 있어. 아버님이 물려주셨어. 현금 10조가 있어. 그러면 쿠팡 밸류가 그때 손 회장님이 손정희가 이제 펀딩 할 때 페이지 1, 뭐 1조 그 다음에 2조 막 이렇게 쐈잖아. 페이지 단위로 막 쐈어. 돈 박을 때 기업 가치를 얼마를 산정했냐면 내 기억에 뭐 10조에서 한 12조인가 뭐 그랬어. 그 정도 사이였어. 한 10조 초반대였단 말이야. 그 정도야. 기업 가치를 그 정도로 봤어. 그리고 이마트는 지금 딱 4조야. 어?
자기가 10조 있어. 자기 뭐 살 거야? 그 팔겠대. 그 지금 시총이 팔겠대. 그럼 뭐 살 거야? 이마트. 이마트 살 거야? 근데 이 가격이면 이마트 사겠지. 근데 이건 이제 시장가니까. 근데 이마트가 할증을 불러. 지금 4조인데 10조를 부른단 말이야. 그럼 자기 뭐 살래? 둘 다 똑같은 10조야. 그럼 뭐 살래? 가격이. 이마트? 내가 이거를 설명해주고 내가 해야 돼. 이거 너무 내가 볼 때 순서가 틀렸어. 이마트 얘기는 자기가 뭐 모르는데 그냥 이마트 하는 거야. 자기가 이제 주식시장에 온 사람들이 다 그런 수준이야. 잘 몰라. 내가 뭘 사는지 파는지 왜 싼지 비싼지 모른단 말이야. 작년도 쿠팡을 보면은 쿠팡이 작년도에 4조 4,220억을 했어. 매출이. 그리고 적자를 1조 97억을 했네. 적자를. 근데 이마트는 보면 작년에 17조를 했어, 매출을. 이 기업 규모가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쿠팡은 적자를 냈거든? 이마트는 흑자야.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4,600억이야. 이거는 이마트를 20조에 사고 쿠팡을 난 1조에도 안... 그런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어떻게 하면 성장성, 성장성. 이마트는 이제 떨어지는 꽃이고 쿠팡 성장하지 않느냐고. 그리고 야 손정희 형이 야 너보다 몰라가지고 거기다가 몇 조씩 꼬라박는 줄 알아? 손정희 형이 세계적인 형인데 이 논리 나온다. 무조건 나와. 아마 이거 보면서 딱 얘기하고 있어. 어떻게? 알아, 알아. 관심법. 어떻게 하니 할 거야. 쿠팡이 그 전년도에 2조 대를 했어. 두 배로 성장한 거야. 근데 이게 성장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유명한 V씨의 거의 뭐 엄청난 스타도 그 얘기했어. 쿠팡은 아마존 같이 될 거다. 한국의 아마존 같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 근데 내 생각은 아마존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 그게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나 생각은 달라. 왜냐면 아마존은 아마존 쇼핑몰만 우리가 생각하잖아. 그걸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아마존 쇼핑몰로는 거의 뭐 똔똔 큰 이익이 아니야.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큰 이익을 땡겨 쓰고 그리고 아마존으로 그 인간의 행동 패턴 빅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연계 비즈니스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존이 버는 돈에 비해서 퍼가 높은데도 나도 막 사고 싶은 거야. 나 아마존 보고 사고 싶거든. 근데 쿠팡은 아마존에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쿠팡은 그냥 싸이월드야. 아마존이 그렇게 희생하면서 돈 막 그걸 푸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그 미국의 인플레 압력이 낮다 그랬잖아. 그거에 1조를 하고 있어. 아마존이나. 월마트, 예전에 월마트가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의 이익률이 확 늘어났거든. 이제 아마존 때문에 사람들이 실질 인플레에 대한 압력을 덜게 물건을 싸게 쓰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쿠팡은 진짜 그 손 회장님한테 온 국민이 가서 회장님 계신 쪽을 향해 아침에 일어나면 절 한 번씩 해야 돼. 회장님 만숙무강하세요. 절해야 된다니까. 왜야? 그 1조 돈 맨날 까먹는 1조 돈이 뭐야? 아 물류센터 짓고 뭐 인프라 짓고 하는 돈도 있는데 쿠팡맨들하고 뭐 물건값에다 해서 막 다 쏟아붓는 거란 말이야. 막 쏟아붓는 그 돈이야. 그거 내수해서 그것 때문에 막 도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손정희 회장이 그냥 우리 국민들한테 막 1조씩 막 주는 거라니까. 자기도 쿠팡 그래서 새벽에서 막 쓰잖아. 엄청 많이 쓰잖아. 우리 그거 쓰는데도 우리 쿠팡 주식은 안 사고 못 사지. 이마트 사잖아. 그걸 왜 그래? 그게 쿠팡은 써. 근데 빨리 써야 막 써야 돼. 이거 언제까지 이 서비스를 유지할지 모르는 거야. 근데 난 쿠팡이 망한다는 건 아니야. 지금 근데 위마포는 어떤 상황이냐면 매출액이 꺾어져. 그러니까 성장이 완전히 꺾어지는 게 보여. 그렇겠지. 거기다가 적자폭도 장난 아니야. 근데 쿠팡은 손 회장님이 밀어주는데 유메프는 누가 밀어줄 거야. 본딩. 어디서 얼마나 더 갖고 온다고. 가져올 수도 있는데 못 갖고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이대로 가면. 방법이 없는 노답이라니까. 이게 내가 볼 땐 그 손 회장님이 국내 유통시장에 대해서 좀 조사가 좀 부족. 왜냐면 그 형은 손 회장님은 그 자기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에 원 오브 댐이야. 그냥 막 싹 갈기 총알 바바바바 갈기는 거야. 막 1조 그 자기 돈도 아니고 막 사우디 뭐 그런 거 갖다가 막 바바바 쏜단 말이야. 그래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못 본단 말이야. 그런데 이마트 이걸 알았으면은 아 안 했지 내가 볼 때는. 아니면 다른 방향을 했든지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아도 다른 방법이야 내가 볼 때는. 이마트를 이기겠다는 그 방식은 아니야. 우리나라에 옛날에 핸드폰도 중국부터 핸드폰 막 들어왔단 말이야. 들어오면 다 초점 박살나. 왜 그래? 애니콜 때문에. 삼성 때문에 개 박살난단 말이야. 안 돼. 애플 말고는 안 됐어. 우리나라 유통시장에도 우리 처음에 유통시장에 막 할 때 세계 대기업들이 막 밀고 들어왔다고. 어? 까르푸, 테치코,
월마트. 월마트 안 들어왔냐? 들어왔단 말이야. 어떻게 됐어? 망했어. 개박살 났지. 개박살 났어.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일을 잘하는 거야. 우선은 그 이마트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 사라는 건 아니야.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이것도 나중에 너 몇 살 차. 그냥 나는 산다요. 그런 이유로. 이거 뭐, 그렇게 생각해야지. 지금 봐. 쿠팡을 왜 쳐줘? 매출액이 팡팡 늘기 때문에 켜지는 거야. 시장 장악력에서. 거기서 만약에 이마트가 이제 뺏겼어. 그러면, 문제가 있네? 약간의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 난 그것도 문제 안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나는 매출이 얼마나 줄까를 봤거든. 그 이익은 지금 중요하지 않아. 결국은 누가 이길지 딱 나오기 때문에 이익 내는 건 쉬워. 판관비 비용 줄이면 이익 확 늘어간단 말이야. 1분기에 보면은 이마트 그냥 우리 그 거기 거의 똥똥 쳤어. 이마트 그냥 사람들이 이마트가 이마트인 줄 안다니까. 이마트가 이마트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얘기했나? 이마트가 이마트 아니야. 응. 그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요새 마트 가면 사람 조금 줄는 느낌은 좀 있지. 많던데? 많아. 엄청 복잡해. 야, 그래가지고 마트가 나는 얼마나 줄었을까 했는데 거의 똥똥 쳤어.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마트 올라오는 이제 습닷컴으로 갔다. 습닷컴. 습닷컴이 1760억이야. 성장세가 아직도 가팔라. 습닷컴이 엄청 커진다고. 가만 눈 놓고 있잖아. 요새 습닷컴 쿠팡, 뭐 마켓컬리 막 번갈아 써. 사람들이 자기도 그렇게 쓰잖아. 누가 뭐 하나만 써. 습닷컴도 괜찮아. 그리고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똔똔 쳤고, 신세계푸드 또 똔똔 쳤고. 근데 좀 늘었어야 되는데 신세계푸드 똔똔 쳤어. 근데 이마트 24. 내가 우리 성장, 이마트는 뭐만 보면 되냐면 습닷컴, 트레이더스. 이마트 24 보면 끝. 그것만 보면 돼. 딴 건 어차피 버림 카드야. 내가 예전에 무슨 우리 회의할 때 이마트가 영준이 형은 이마트는 버림 카드고 트레이더 이 세계로 성장할 거다 그랬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잖아. 아니 무슨 이마트를 버리는 카드. 이마트 버림 카드 맞아. 폐점하잖아. 버리는 카드야. 그냥 버림 카드보다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돼. 그게 버리는 카드지 뭐. 아 용준이 형이랑 나랑 친하다니까. 그 형은 나를 안 친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나는 친하다고 생각해. 그거하고 신세계건설 빼고 봐. 이마트 24가 엄청나게 성장 중이네. 지금 길 가면 이마트 24 막 늘어나는 거 보이지? 그게 이제 기존 슈퍼들을 GS2로 바꾸는 전략을 쓰는데 이마트는 기존에 또 편의점에다가 또 추가해서 막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신규 출점도 나고 성장 팍팍 하잖아. 결국은 이마트 24가 다 이겨요. 또 이것도 이겨. 이길 수밖에 없어. 이거는 용진이 형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구조적으로 잘 물려받았어. 그럴 수밖에 없는 또 그 구조적인 이유가 있고. 해보면 빼자고. 트레이더스가 견조해. 많이 늘었어. 4,580에서 5,510으로 늘었잖아. 많이 늘었단 말이야. 트레이더스. 그 나중에는 몰라. 국내에서는 코스트 절대강자잖아. 트레이더스가 은근히 괜찮다니까. 그치? 어때? 피자 맛있어. 피자 개맛있어. 이거 덧셀 뺄셀만 하면 되겠네. 근데 지금 이게 사실 뭔가 이상한 거야. 쿠팡이 밸류가 내려든지 이마트가 올라가야 돼.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아 야 이거 테슬라 같은 거, 이거 아마존 같은 거 지금 이익 안 내도 매출 이빨 뻥 튀겨놓고 잠식해 놓으면. 근데 봐, 벌써 매출도 잠식 못하고 있지. 이마트 매출 잠식 못하고 있어. 이거 쿠팡이 커지는 만큼 다른 데들이 이제 작살나고 있는 거야. 다른 데 매출들을 잠식하고 있는 거야. 잠식도 못하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착각하는 게,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애플이 아니야. 앱등이가 없어. 쿠등이가 없어. 2등이가 없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지? 고객 충성도가 빵이야. 지금 쿠팡이 조금 더 빨리 배송하고 10원 싸면 쿠팡 거 쓴단 말이야. 그치? 그러다가 습닷컴이 10원 싸면 습닷컴 간다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 사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물거품 같은 거라니까. 이거 늘렸다가 지금 비용 지출 안 나. 천중이 형이 올해 또 까먹어. 한 2년 까먹었어. 나 이제 안 날래. 진짜. 다시 올려야 돼. 올려야 된다.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은 쿠팡에서 있잖아. 뭐 라면을 파든 삼양이든 자기네가 유통 파워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갑질 할 수 있지. 가격 싸게 갖고 와. 싸게 갖고 왔는데 이마트보다 많이 팔아? 아니야. 많이 파는 사람이 갑이라니까. 신세계 그룹이 제일 많이 팔아요. 그리고 물류센터에, 그리고 비용적인 거 있잖아. 누가 이기려면 재무구조도 비교가 안 돼. 이마트 쪽이 압도적으로 1위고. 그리고 유통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물류 베이스거든. 가장 시내 중심 곳곳에 있는 알짜 땅에 있잖아. 이마트가 마트가 이미 있어.
그거 물류배 이미 그리고 또 물류센터도 대한민국 최고로 있고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지금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란 말이야. 이거 사란 얘기 아니야. 이거 다시 이렇게 사지 마. 나만 살래. 나만 살래.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우리 오늘 정다운 딱 팔았잖아. 10%부터 먹었잖아. 예를 들면 정다운은 1억을 샀어. 어? 15% 먹었어. 어? 그럼 1,500만 원 수익 났지. 1,500만 원 수익 난 데서 1,500만 원치만 또 사면 되잖아. 이마트 사면 되잖아. 그렇지? 그냥 사면 돼. 그렇게. 그러니까 이마트는 내가 계좌가 늘면서 계속 이마트도 수량은 늘는데 비중은 적절히 있는 거야. 그동안에는 거의 모니터링 정도였어. 그냥 정찰병 딱 보냈어. 근데 이제 정찰병들이 다 이제 잡혔어. 인질로 잡혔단 말이야. 그 이제 지금 별동대 딱 보냈단 말이야. 그 여기서 올라가면 땡큐고 올라가 반등에 딱 올라주면 또 그거 갖다가 수익 내면 되는 거고. 어? 그렇게 했는데 또 기회가 왔다. 그럼 계속 사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데 보면 막 본진 다 우르르 끌고 막 가는 거지. 빠지면 빠질수록 더 좋은 거라니까. 이거 뭐 걱정을 해. 나는 걱정 안 한다고, 나는. 나는 마음 편안하잖아. 회사 재무제표 뜯어봤더니 뭐 전혀 뭐 뺏기는 것도 없고 뭐 잘하고 있네. 근데 당연히 최저임금, 왜냐면 최저임금하고 주 50일 때 판감이 많이 늘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 쿠팡하고 그렇게 하니까 매출 방어하려면 자기네들도 써야 될 거 아니야. 영업이익은 까이겠지. 근데 회사의 구조나 이런 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그게 다 반영됐잖아. 어? 근데 봐. 여기 언니는 실적 구조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데 분위기 한순간에 바뀐다니까. 쿠팡도 그거 딱 기조 바꾸면은 그냥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진짜로 그 이마트에 대한 내가 손정이면은 이마트 지분을 살지 차라리. 그리고 협업을 하지. 어? 그걸 해가지고 그거 그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그걸 해? 쿠팡에다가? 다음에는 그럼 사줘 박을 거야? 온 국민이 그래서 절해야 된다니까. 쿠팡이 남는 중에서는 쿠팡이 남을 거야. 근데 너무 고비용 구조잖아. 이거 뭐 길게 막 엄청 막 투자값에서 그냥 날 길어서 보지도 않았어. 디테일하게 볼게요. 더 쌤 뺄 쌤이네 그냥. 너무 쉽잖아. 자 이런 상황이야. 자기 뭐 살래? 자기가 똑같이 10조야. 그럼 뭐 살래? 이마트. 근데 오히려 쿠팡을 5조로 깎아줘. 반으로 깎아줘 자기한테. 그럼 뭐 살래? 이마트. 그래도 이마트야. 아닌가요? 그럼 지금하고 이게 이렇게 된 거니까 4배 차이네. 4배 차이 난데도 지금 이마트가 더 유리한 거라니까. 거기다가 기술적이라는 게 있거든. 이게 이마트가 망해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떨어져. 이제 지금 고무줄 있잖아. 고무줄 이빨이 막 이제 땡겨놨어. 자연반, 이 회사가 이제 막 매출 줄고 막 진짜 노답이어도 자연반등 나와. 이게 그 정도 수준이야. 이마트 지금 지분이 외인 지분이 몇 퍼센트야? 이게 다 외인들 다 있는 거야. 얘네들 이렇게 막 꺾어놨다가 이거 사실은 외인이 사야 오르거든? 외인이 안 사면 절대 안 올라. 기간으로는 안 돼. 4주짜리 조그만 회사라도. 조그만 회사 돼버렸어. 그럼 이제 지금 봐봐. 수급적으로 개인들이 막 엄청 사가지고 막 개물렸단 말이야. 지금 막 다 피토하고 막 난리 났어. 사실 진짜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피토지고 해야 되는데 막 카페 갔더니 막 다음에 계속 이마트 이야기 막 나오는 거야. 근데 봐, 내가 오늘 딱 얘기했다. 이제 그 반등 나오면 이제 냉철 TV 슈퍼. 나 오늘 확 샀다 오늘 좀. 이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마음 편안하지. 이걸 뭐 불안해. 그거 오래만 버티면 돼. 올해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금방 기조 바뀌고 어떻게든 바뀐다니까. 이게 아마존 그런 거 보고 그게 될 거라고. 그게 전혀 다른 회사지. 제프 베조스, 내 제프 베조스를 진짜 존경하는 그 사람 일을 너무 잘하거든. 베조스 형 친하잖아 또. 베조스 형은 완벽해. 그냥 워커홀릭에다가 그 전략적 사고라는 것 자체가 그 단계를 많이 뛰어넘어. 근데 쿠팡은 그래서 그 다음 뭐 어쩔 건데. 이거는 위메프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쿠팡이 하는 거는 이마트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면 된다니까. 그냥 하면 돼. 위메프도 할 수 있어. 위메프 형이 그 미니 형이 그 내가 볼 때 돈 빌리러 잘 안 돼. 돈 빌려 빨리 다녀가지고 또 했으면 위메프가 쿠팡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한다니까. 근데 숫자를 봐야 된단 말이야. 사람들 이거 연결 감사 보고서 못 본 사람들도 많아. 이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니까. 그냥 그걸 보면은 간단하지. 이거 너무 쉬운, 난 이거 너무 쉬운 게임인데 뭐 이게 난 이때까지 이게 다 맞았어. 내가 이거 이거 내가 생각 잘, 예전에 내가 NG소프트 있잖아. 그때 생각난다. 이거 길어지는데? 그래도 돈 받았으니까.
돈값을 해야지. 엔소프트를 내가 20 얼마 때 EPS가 상승한다는 걸 내가 확신을 갖고 배팅을 때렸어. 근데 EPS가 상승을 한 거야. 근데 이제 모바일 시장이라 가지고 주가가 막 10만 원 초반까지 빠졌어. 2013년. 1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어. 지금 50만 원짜리인데. 그때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레포트 제목이 게임 오버였어요. 게임 오버. 게임. 근데 그 뒤로도 돈은 견주하게만 벌었지. 그러니까 회사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거를 깔지, 이거를 버릴지, 이거를 더 취할지 이럴 때 나온단 말이야. 이거 사실 이런 거 잘 안 가르쳐주는데 이거. 잘 갈지 안 가르쳐주는데 이거 뭐. 아니 그런 거야. 단순해. 근데 이거를 잘 아는 사람들, 네가 아는 사람도 많아. 전문처에서 안단 말이야. 근데 이거의 가치를 아니까 이게 너무 값어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훅 들어가는 거지. 이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 정략적 분석은 잘하는데 게임의 법칙이라든지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해봐서 그래. 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훅 들어갔다가 막 고생하고 막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 아까 그 엔시저프트 1 얘기고 있잖아.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어떻게 접근하고 시장 사람들의, 왜냐면 결국은 이거 심리거든. 막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팔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 사는 거야. 근데 이거 개인 지분 찍혀 있다고 이거 뭐 더 빠진다고 외인들 판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외인 기관 할 수 있는데, 아 기관은 볼 필요 없어. 우리나라 기관들은 내가 이제 자주 만나는 그 사람들 기관이야. 나한테 막 배우기도 하고 그래. 뭐 우리 뭐 토론하고 그래. 그냥 근데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외인을 보면 되는데, 지금 사는 개미들은 있잖아. 지금 개미들 살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못 살. 지금 못 사, 대부분의 개미들은. 이거 사는 사람들은, 어? 바보들이야. 바보만 산다니까? 못 사. 그게 그런 거야. 지금 더 빠질 것 같잖아, 지금. 주르륵 흘렀잖아. 더 빠질 것 같잖아. 근데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진짜 그 돌쇠 같은 사람들이지. 더 빠지든지 말든 뭐 상관없어. 나 알바해가지고. 이제 또 부담도 없네. 옛날에는 막 20만 원일 때는 한 이틀 이래야 이거 하나 한 주 사는데, 이제 좀 빡시게 하면 하루에 한 주도 사겠네. 옛날 막 30만 원일 때는 비싸잖아. 며칠 이래야 사잖아. 지금 뭐 하루 열심히 노가다 제대로 뛰면 하루에 한 주도 사겠네. 그러니까 훨씬 마음이 편한 거야. 지금은 싼 건데. 근데 못 산다니까. 그리고 지금 NDR 돈대 회사에서. 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좀 얘기는 해놨거든, 증권사에. 나도 좀 듣고 싶다고.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무슨 말 할지 뻔한지 다 알고 있지. 그냥 왜 가냐면 회사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스탠드를 취하고 있다 이거야. 근데 가보면 아마 내 예상대로일 거야. 혹시 가게 되면 제가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거야. 아 이제 이마트 얘기는 하지 마. 아니 그 카페 얘기서 막 왁자지껄 하길래 그런 거 이제 주주운동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야. 빠지려면 더 빠지고 있잖아. 조용히 가면 알아서 잘 하고 있잖아. 이런 회사 말고 있잖아. 비리 배임하고 막 자산 이빨 꽁쳐놓고 막 딴짓하는 그런 회사를 주주운동 해야지. 그런 거 해야지. 오! 야 파란색으로 됐네. 아까 막 뿌렸었는데. 오늘 자기 막 빨갰던데. 왜 대한민국만 왜 이런 거야 진짜 미친. 아 미국도 괜찮고 중국도 괜찮은데 왜 한국만 왜 이런 거야? 어쩐지 이것이 계좌가 뭐 또 슬슬슬. 근데 봐, 이 하락장에서도 잘 버텨가지고 그때 다 깠어. 정당 같은 거 못 버티고 깠어봐. 못 먹는 거야. 근데 난 다 알고 있잖아. 결국은 버텼잖아. 지금 여기서 빠져봐야 이 정도고, 내가 볼 때 이제 멈춰 다음 주부터 갈 것 같은 그런 우주의 기운이 느껴져. 내가 앞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을 것 같은 거 우주의 기운이 막 느껴진다니까. 종목들 막 보면서 하나하나 보여. 이게 자 그럼 형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저 우주의 기운 받아서 돈 벌러 가야 돼서 그럼 이만 들어가세요.